그때요 별주부는 토끼 간을 먹어야 용왕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 저 세상에 나가 토끼를 수궁에 들어가서 훈련대장 시켜준다고 꼬염꼬염 꼬여서 토끼를 등에 업고 수궁을 들어왔겄다. 토끼가 수궁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좋다 좋다. 과연 벼류천지 비인간이로다. 내가 훈련 대장할 기상으로 풍월 한 수를 못할 소냐. 느닷없이 희조 반장을 내겄다. 상중육의 도수궁허니 이방 중이라. 좋다 좋다. 어서 빨리 들어가셔서 미관 말찍이라도 좀 시켜만 주시오. 예, 별주부가 땅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저 안에서 토끼 잡아드리라 하는 용이 나더라도 부디 놀래지 마시오. 아니 그 어쩐 말이오? 저 세상 갖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 들래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 부디 놀래지 말란 말이오. 예, 그리 허리다마는 법인증 말길이오. 내 훈련대장을 하고 되면 그 법은 그냥 떡 뜯어서 고쳐버릴라요. 아 그렇게 하시오. 별주부 영덕전 노름들의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가만히 보시더니 수로 육로 수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데려하였나이다. 네, 그러면 토끼 바삐 잡아드려라. 영이 나니 좌우나우조를 금근모조리 술령수기 시연해달라. 토끼를 내원 살지 진왕말리 정성싸드 사냥 싸움에 맞춰싸드 첨첨이 눌렀사. 토끼 부도차 잡는 모양 영문출사 도족잡도 토끼 두기를 꼭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불렁불렁 떨며. 아니 내가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계 정도 좋거니와 네가 놀래요. 오게탕 데려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야 찰랑 부어서 깔게 되면 어열내종 혈담에는 만덕 휘추네 명약이다.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지요. 속 같으면 더 좋다. 도탄이 너를 잡아 뒷패주 살찐다리 약에까 저녁 공파 두박 없이 나랑 먹고 뒷불 빼고 활도 메고 네가 죽 벽 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모 주면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말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망하지요. 되면은 더욱 좋다. 성관적 구관적해라 요단낭장절마로다. 지으라고 매끔으로 죽음뼈사 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 대왕전 맞춰서 배를 연구석을 나니 주자 들거라오. 빠르그란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죽지 하리롭소. 테라 내다 매달려 못다 이놈 절주부야. 야, 나탄 것이 무엇이냐? 오, 그거 수궁 남해라고 하는 것이다. 너 그 수궁 남해가 본래 이러느냐? 오, 그러거니라. 못다 이 급사로 빠질로구나며 두 번만 타거거드면 옹돌이 뼈도 와남건네. 영덕전들은 들에 동댕이 척해 토끼 잡아드렸어. 토끼가 잡혀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군이 좌우로 옹이하여 있거나 저 양이 촉번의 진태 유곡이요 용궁 지하의 필사당태였다.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시되 너 토끼는 들으라. 내 우연 득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적 네 간을 먹어야 낫는다 하기로 어진신하 별주부를 보내서 너를 여기까지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내어봐라. 저 토끼 배를 촥 갈라 간을 뜨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토끼 생각하니 훈련대장 강고도 없고 영락없이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겠다. 눈만 깜짝깜짝하고 앉았다가 아이놈이 느닷없이 용왕 앞으로 배를 바짝 내밀며 자 내 뱉다 보시오. 용왕이 방색하여 저놈이 배를 안이 따이려고 잔말이 무소할 줄 알았더니 배를 저리 와랑대 미는 것이 또는 필요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헐 말이 있거든 어서 말을 다 하여라. 말할 것도 없고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어서 내 배 따보쇼. 아 이놈아 기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허랑이 허월이다.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태산이 태호구 성이 읍나야 실걸성 노래소리 억조 창생 은망중어 타마간상주인군 동현우 이기로 피가노 배를 갈라 무구이 죽여왔은들 일곱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은과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늘다리달하며 어찌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떠봅소서. 공항이 듣고 회로를 내요 이놈. 네가 그 말이 당치하는 말이로구나. 의사의로기를 비수병직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직 혈불 능언하고 신 병정제 불능청하고 건수병정 복불 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예! 소태가르리다. 소태가 인적 본륜정
걸음을 디딥니다. 볼 때는 세상 병객들이 서 태우고 얼른 얼른 간을 달라고 포채기로 간을 내어 판촌이 배다 꼭꼭 싸서 칭으로 칭칭 누여 이주석 산 기수나무 들어 하유수 어깨변에 탑조가를 내려왔다. 우여근이 주부를 만나 수흥비 좋다기로 환경 차루구만 원합니다. 동안에 듣고 회로를 내려 니노 니가 그 말이 당치하는 이로구나. 사람이나 진생이나 일신제 대장은 다를 바가 없난디 네가 어찌 간을 빼고 드리고 임으로 출해본단 말이냐. 대왕이 토지료 미지기로 소이다 기신한 노지하여 서신수가 되었으며 실롱식 어쩐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들이치더란 하옵고 소태난 무슨 일로 꼬리가 길이 몇 도 하옵고 대왕옥 책에 난 비누리 번쩍번쩍 소태우 몸이 난 털디 우리 송살송살 까마귀도 일러도 오전 까마귀 실개 있고 오후 까마귀 실개 없으니 인생 만물 피금주와 간가지라 뻑뻑우기지 답답치니 오기가 탕재앙 배를 떠보고 없소서.